뭐 저희 강사님이 직접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진실 명예에서 그 사실 있었던 그 국회 회의록안에 그분 확인하십니까? 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학적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아셨고 학자로서의 학자 양심으로 그게 가지고 실천해가지고 하신 분인데요.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니 국회에서도 테러 당하고 어처구니 당하니까 의의가 없는 거예요. 과연 이 정의가 있는 사이가 학교 자체에서도 좀 파악을 좀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이없는 이런 걸 하네요. 그러면 저 여기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고 예. 강사는 어느 분이 강사십니까? 강사 장인이가 강사니까 이사회 회의 강사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별도로 계십니다. 예. 예. 그분을 좀 만나게 되십니까? 있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계실 거예요. 이제 부총재 아니죠. 부총장, 총장 아니면 부총장이 직제상 그대로. 그 다음 밑에 이제 위원들, 외부에서 오신 위원, 내부 이제 학장들, 진경을 구성된 걸 하는데. 오늘 이제 11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강사님 좀 뵙게 해주십시오. 아니, 뭐 확실히, 뭐, 이 소리만 전달하는 것보다도 예. 강사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께 설명을 할 수 있는, 그, 그게 돼야 되니까, 우리 저 팀장이 돼서 이 자료만 전달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? 대선도 해야죠. 소송인단은 지금 10,000명 이상을 지금 원고 소송인단 구성해가지고 원고로 들어가야 했습니다. 재판 중이에요. 네, 재판이요. 그, 이제, 원고 소송 대표로 두 사람이 공동적 소송을 하고, 소송 승인자로서 이제, 온 거예요. 사실 이 학교에서도 이게 사실을 보고 이제 대처를 요구 하고 판단을 해줘서 좀 무리한 일이 안 되는데 만약에 중징계를 시킨다 하면 학교도 결국은 먼 시험을 또 엄청나게 부연하고 우리가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바쁘시다 그러면 저희 뭐 말씀 많이 들으신 시간도 없습니다. 한 5분 10분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 징계위원장님하고 강사님하고 관계직들이 무슨 말을 하나 저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. 중앙선관위가 그런 생각 하는 걸 보고 하지 말아 했다가 잘렸거든요. 짤 때 그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. 내가 제출한 증거를 다 빼버리고 반대 억도한 걸 조작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거 우리 쪽에 변호사가 질문하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니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직접 이 자료가 몇 분 증빙서가 없어졌구나 이래 보니까 엉뚱한 자료를 넣어가지고 징계를 진행하는 거예요. 그래 변호사가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할 거냐. 난리나고 이게 뭐 간사를 불러가지고 그 징계위원장이 이게 뭔 일이냐 징계위원장을 속이고 서류를 건너라는 거야.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시간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. 이런 저희들이 간사님 시간이 없어서 없다 만날 지금 상황이 아니다.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보내주시고, 만약에 이게 거짓말 같으면 저 지금 못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구속돼가지고, 감방에 5년, 6년 살 때 선거법에 하면.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교민사회에서는 다 오픈돼가지고, 유엔에 그것까지 해놨어요. 부정선거에서 빨리 해달라. 청원까지 하고. 알겠습니다. 미국 대통령 뭐, 백악관에도 뭐, 부정선거에서 뭐, 정해달라는 욕을 하고. 그 세면대학교 입장, 이사장 입장에서는 저, 이,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왜냐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전체 언론이 통제되고 있고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. 지금 왜냐면 권력이 아닙니까? 네, 잠시만요. 네.